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골드 향연으로 갈게요. 뿌리덮개. 아, 뿌리덮개 갈까 그냥? 끓는 점은 너프 먹어서 별로 가고 싶지 않고 뿌리덮개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일단은 나르가 이번에 그 상향을 먹었죠. 그렇다가 이제 너무 세져가지고 핫팩스로 너프를 먹었죠, 나르가. 그래서 이게 지금 너프를 먹은 버전이라 조금 그 이제 압도적인 장면은 없을 거예요. 압도적인 폼을 보여주진 않을 건데, 그래도 뿌리덮개 나왔으니까 한번 나르덱 한번 가봅시다. 아이템도 지금 나르덱으로 가기에 나쁘지 않은 아이템들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좀 겹칠 수도 있겠는데, 나랑? 아, 여기도 홀령 쪽으로 겹치겠네. 나르가 있어? 아, 근데 이거는 잠깐 받은 거겠지? 아, 진짜 장난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 개노잼이야, 진짜. 하지마. 아, 개노잼이야, 진짜. 하지마. 일단은 피바라기부터 만들지 않을까, 나르한테. 거결 같은 거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거결도 너프 먹었죠, 이번에. 참. 너프를 먹든 말든, 근데 거결 피바라기가 제일 좋긴 해요, 나르는. 자, 50원을 모으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 붙었어요. 많이 안 붙었습니다, 좀. 아, 여기가 나를 왜 모으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나르가 좀 여기저기 겹쳤는데, 이거. 아, 안 되겠는데, 이거?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좀 많이 겹쳤네요. 그 나르 쪽으로도 겹치긴 했는데, 킨드레드 나르가 일단 겹치긴 했거든요. 겹친 애가 두 명이 더 있는데, 그걸 떠나서 여기는 나르덱이 아니지만, 이 홀령 기반, 여기도 겹쳤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유닛이 다 겹쳐가지고 너무 안 붙겠는데요, 이번 판 좀? 나르이성, 너무 좋은데요? 일단 거결 하나 올려줄게요. 모렐로 하나, 킨드레드 모렐로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렐로 하나 올려줄 것 같고. 자, 이제 6레벨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리롤 치면서 가겠습니다. 아, 이게 여기가 왜 겹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뿌리덮개도 아니고 왜 겹쳤는지 이해를 도통 못하겠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지가 하고 싶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지 뭐. 나만 그냥 억울한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가 하고 싶다는데 뭐. 아, 이거 겹쳐가지고 참. 일단 한 마리 흘리고 6연패 너무 좋아요. 나르가 지금 얼마나 겹쳤지? 아, 여기가 나르가 3마리가 아니, 숲지길 왜. 아, 진짜 미치겠네 얘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거 그냥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레벨업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나르가 뜨질 않아 그냥 리롤을 치는데 한 마리도 안 떠. 그냥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아, 나르 삼성을 봐야 되는데. 이거 나르 여기도 3마리 있고 킨드레드 5마리 있고. 아니 왜 나만 안 뜨냐고. 그냥 이거 있잖아요, 킨드레드도 지금 필연도 있거든요. 심지어 이거 안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아지르를 캐리로 써야 되지 않을까. 레벨업을 미는 숙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흠자로 피읍 조금이라도 넣어줍시다. 그리고 레벨업 밀게요. 예, 뭐 어차피 리롤 쳐봤자 이거 안 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판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왜 오른이 있냐 벌써. 근데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이 게임. 왜 항상 겹치는 애가 나보다 더 운이 좋은 것인가. 괜찮아 괜찮아, 난 그냥 레벨업 밀 거야. 얘네도 어차피 나도, 나조차도 이제 겹친 거니까 쟤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네도 삼성은 안 뜰 거란 말이죠. 오히려 좋아. 주문력으로 갈게요 그냥. 아지르 캐리로 갈 것 같으니까 주문력으로 갑시다.
돈 진짜 많다 이거. 그냥 레벨업 밀고 알룬, 아니 알룬이 아니고 그 뭐죠? 빨리 저거 찾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9레벨까지 밀어가지고 아지르 캐리덱으로 가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좀 게임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레벨링 진짜 빠르죠?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나르덱 같은 경우는 이 숲, 그러니까 뿌리도 없게 먹고 숲지기덱 같은 경우는 나르랑 킨드레드가 둘 다 삼성이 붙어야지 1등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레벨업을 밀어서 아지르 캐리로 갔을 때 과연 1등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겹쳐서 어쩔 수 없이 레벨업을 밀긴 했는데 1등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숲지기 상징 하나 주면 또 몰라. 근데 육숲지기 되면은 아이 뭐 현자를 주세요. 아 뭐 파수꾼을 주세요. 아 숲지기가 안 떴네. 이길 수 있냐? 여기 그 쓰레시가 2성이긴 함 2성이 아니긴 합니다. 이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아펠 원맨 팀이잖아 사실. 모르가나 멀쩡히 살아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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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도 제가 빠르게 판단하고 리롤 더 이상 안 보고 레벨업 미는 판단으로 조합을 그래도 세게 세게 맞춰가지고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이미 그 나르덱이 핫픽스를 먹어서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이제 안 겹쳤을 때 1등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뿌리덮개나 상징 같은 거 먹었을 때 이제 그런 덱인데 이렇게 세 명이 겹쳐버리면은 서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근데 그래도 겹친 애들 중에서는 제가 빠르게 판단해가지고 제일 잘 풀리긴 했네요. 상황은 제가 제일 좋습니다 세 명 중에서. 아, 리산드라 먹고 싶다. 리산드라 바로 뺏기고 연운 하나 먹고 정손이나 만들까? 바로 뺏기고 EF 소드 하나 먹자. 바로 뺏기고 진짜 뭐 다 뺏겨 그냥. 아 나 진짜 거결 만들자 그냥. 여기한테 질 순 없지. 여기한테 지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겹친 애한테 진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긴 것 같죠? 모렐로 치감, 여기도 치감 있긴 하네 모렐로. 근데 제가 지금 뭐 현자 피읍도 있고 저는 조합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보다. 그쵸? 나르 멀쩡히 살아있죠 저는 지금. 이겼죠? 나이스. 그치. 아, 오케이 돌 던지기 나이스. 너무 좋았고 제가 진짜 숲지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아지르 먹으면 되겠다. 여섯 번 리롤 그냥 여기서 치자. 아지르 나왔고 이제 9레벨 갈게요. 이렐리아 페어가 나왔고 일단은 아 홀령 빠져서 질래나? 질 수도 있겠는데 홀령 빠져가지고. 여기도 숲지기구나. 여긴 이길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 그니까 왜 나랑 겹치냐고 제발. 너네는 나랑 겹쳐서 날 이길 수가 없대니까 제발. 아니 왜 숲지기를 드셨냐고. 그냥 달의분도 먹고 암용이나 가시지. 그러면은 이거 이렐리아가 반각이 있잖아요. 이렐리아도 쓰고 싶은데 이렐리아 페어라서 결투가랑 어떻게 섞어서 쓸 수 없을까? 제가 어차피 육숲지기가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투가랑 어떻게 못 섞나? 결투가랑 섞으려면 용군주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리신이랑 같이? 일단 레벨업 치고 반각 하나 올려주고 쇼진 아지르도 하나 올려줄게요. 쇼진 아지르 하나 갑시다. 제가 뭐 기원자 그게 누구죠? 잔나 받을 것 같아. 삼룡군주 잔나까지 받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식으로 조합을 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초밥에서 용 아니 그 숙지기 상징이 나온다? 그러면은 베스트고 그게 제일 좋아 사실. 아 이렐리아 이성 나이스. 이건 좀 좋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리롤 쳐가지고 딱히 찾을 게 없단 말이에요. 뭐 이 자리에 오른 하나 찾는 정도인데 그냥 10레벨 갈게요. 아 근데 리신은 찾고 싶은데 리롤 한 번만 치자. 리신 2숲지기만 받는 건 너무 아닌가? 아 근데 체력이 너무 낮을 텐데 2숲지기만 하면 4숲지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근데 지금 렉사이랑 킨드레드가 너무 별로야. 그냥 고밸류 2숲지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나르랑 또 누구죠? 아지르만 쓰고 그냥 2숲지기로 낮추는 게 더 셀 것 같은데. 밸류가 좋아가지고 리산드라 페어에다가 뭐 이런 애들 붙으면. 아 이제 안 되나? 대파가 안 나오나? 나를 오랫동안 싸워주긴 했어. 그래도 이긴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겼다. 와우 나이스. 너무 좋아요. 제발 그냥 여기서 숲지기 상징을 하나 주면 안 될까? 라칸이다. 진지하게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이게 더 셀 것 같아요. 밸류 들어가는 게 더 셀 것 같아요. 숲지기가 사숲지기가 빠지더라도 이게 더 셀 것 같아요. 이게 더 셀 것 같아. 그냥 초고밸류. 물론 체력이 1800밖에 안 돼 나르가. 근데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더 셀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레벨 가서 리신 하나 더 들어가면은 딱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조합이 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셀 것 같습니다. 사숲지기 받는 것보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밸류로 가는 거지. 오케이. 와 이거 이번 판 진짜 말도 안 되게 겹쳤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살려내네. 나이스. 야 여기서 숲지기 상징 하나 없냐? 있네요? 아 이러면 육숲지기 받고 싶기도 한데 사숲지기만 받을 것 같아요. 밸류가 너무 좋아져 버려가지고 이미. 숲지기가 체력이랑 주문력 올라가잖아요. 이거 리산드라한테 이거 주자. 그리고 10레벨은 가는 게 맞아. 킨드레드 찾고 육숲지기 해 그냥. 내가 봤을 때 사숲지기가 더 센 것 같은데 그쵸? 이미 밸류로 다 갈아타가지고 사숲지기가 더 셀 것 같아. 뭐야 졌는데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조합이냐? 아 케인 지원이 날 것 같아요. 란두인 좋은데? 란두인 하나 가자. 뭐야 왜 숲지기가 안 돼? 뭐야? 잔나 대신에 이거 넣었는데 왜 사숲지기가 안 되죠? 버그인 것 같은데 뭐야? 아 나르구나 얘. 아 렉사인 줄. 아 렉사이랑 나르 아직도 헷갈려. 저거 생긴 게 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야? 아 렉사인은 줄 알았어요. 아 시너지가 활성화가 안 될 만하네. 아 렉사인 줄. 아니 나 렉사인 줄 나르였네요. 이제 슬슬 지는데? 나르가 지금 체력이 낮아가지고 버티질 못해서 그런다 그쵸? 아니 괜찮아 괜찮아. 오코이 성들 다 붙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모르가나 삼성을 봐야겠는데. 10레벨에 사숲지기는 받는 게 모르가나 나이스. 사숲지기는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숲지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정손 이렐리아 아니 모르가나 하나 갈까? 삼성까지 본다고 치면. 아씨 카이사 삼성 붙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제발 좀 제발요 좀. 아 왜 여길 삼성 붙으니까 나랑 만나냐고 진짜. 제발 좀. 왜 내가 삼성 붙자마자 만나야 되냐고 항상. 좀 제발 매칭 좀 제대로 좀 해줘 제발. 아 나도 모르가나 모르가나 삼성이 카이사 삼성 못 이길 텐데. 모르가나도 약하잖아. 삼성 붙어도 못 이길 텐데 이거. 아니 여기 카이사 6마리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3마리가 더 생긴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아니 저 말이 돼 저게. 리신은 언제 나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 나왔다. 아 이거 하필이면 카이사가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6마리 들고 있는 건 내가 봤거든. 근데 어떻게 갑자기 삼성이 떠버리냐 한 턴만에. 뭐야 여기도 못 이겨? 2등은 하겠다. 여기가 저기 카이사 만나서 죽을 거 아니야. 아쉽다 아쉬워. 모르가나는 뜨지도 않고. 하다못해 사코가 근접 유닛이면은 리산드라로 어떻게 변수를 노려볼 것 같은데 저 원거리잖아요. 뒷라인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거를. 뭐야 왜 이겨 이거. 클론이라 이긴 것 같은데 그쵸? 그냥 원본은 못 이길 것 같아. 클론이라 이긴 것 같습니다. 원본은 못 이길 것 같은데. 모르가나 없냐? 아 나 모르가나 삼성 띄우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야 모르가나 두 마리만. 아 안 뜨네요 까비. 이기는 게 말이 안 되지 사실. 그래도 사숲지기에다가 지금 체력이 2700까지 가긴 했네 나르. 그래봤자 카이사한테 스킬 한 방이란 말이야 이거 봐 그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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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우디르가 마나 다 채워줬어. 그만 때려 우디르 저거. 우디르가 마나 다 채워줘 버렸네. 이거를 이쪽으로 갈까. 봤죠? 바꾸는 거 봤죠? 다시 바꿀게요 저도. 뭐야 안 바꾸네? 그렇지 바꿨네. 아 근데 이게 어차피 나르가 이거 봐 나르가 카이사한테 타겟팅 당해서 이거 바로 죽을 텐데.
오른쪽으로 바꾸는 신용을 해가지고 얘가 왼쪽으로 바꾸게 유도를 했거든요. 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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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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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제발 그렇지 제발 까아씨 아깝다 까비. 아 이거는 뭐 카이사가 6마리에서 갑자기 3마리가 뜬 거라 어쩔 수가 없네. 뭐 할 수가 없다. 그냥 운이 좋은 거라 저기가. 그래도 뭐 이번 판 진짜 말도 안 되게 겹쳤는데 어떻게 잘 살려냈네요. 뿌리덮개 리산드라 숲지기댁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